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의 8월 스케줄이 팬들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영탁의 다양한 활동이 예정된 가운데 팬들은 영탁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달 영탁은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8월 2일 영탁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무대 인사를 진행한다. 이번 무대 인사는 영탁의 최근 공연 실황 영화인 탁쇼 이탁S 월드의 개봉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팬들은 가까이에서 영탁을 만나고 영탁의 소감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무대 인사는 영화의 개봉을 축하하며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많은 팬들이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4일 영탁은 보령 머드 축제에 참여해 축제의 마지막 밤을 트로트 챔피언으로 빛낼 예정이다. 보령 머드 축제는 매년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영탁의 무대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탁의 흥겨운 트로트 무대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이다. 이어 8월 5일 영탁은 2024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의 MC를 맡아 녹화에 참여한다. 이번 녹화는 추석 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이며 영탁의 유쾌한 진행과 재치 있는 멘트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많은 팬들은 영탁과 MC로서 보여줄 새로운 매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집 방송은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8월 29일 영탁은 추석 특집 방송 녹화를 진행하며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녹화는 TV조선 공식 SNS를 통해 당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첨된 팬들은 영탁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당첨자에게는 특별한 추석 선물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녹화는 추석 연휴 동안 방영되며 영탁의 다채로운 매력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영탁의 바쁜 8월 스케줄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다양한 행사와 방송 출연을 통해 영탁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팬들은 영탁의 SNS를 통해 그의 일정을 확인하고 각종 행사와 방송에서 그를 응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영탁은 미스터트롯 이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영탁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자작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로 큰 성공을 거둔 영탁은 작사 작곡 모두 가능한 실력자로서도 인정받고 있다. 영탁의 최근 수익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크게 증가했다. 최근 행사비는 4,800만 원에 달하며 광고 수익은 1억 8천만 원, 연광고 수익은 23억 원, 세후 연 수익은 1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탁은 50곡 이상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 저작권료는 약 7천만 원에 달한다. 영탁의 출연료와 광고비를 합친 재산은 약 1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트로트 가수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영탁의 활발한 활동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영탁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팬들을 향한 애정은 많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팬들은 영탁의 음악을 통해 많은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으며 그의 무대를 통해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영탁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탁은 새로운 앨범 작업을 준비 중이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함께 팬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영탁은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며 팬클럽과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영탁의 노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한편 영탁의 추석 특집 방송과 보령 머드 축제 무대는 그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8월 영탁의 활동은 많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영탁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활동을 통해 팬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